너무 평범해서 잊고 살아온 일상의 소중함.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얻기 위해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이죠. 시설을 나온 그들은 어떤 세상을 만났을까요? 자립으로 그들은 어떤 인생을 맞이했을까요? 장애인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족의 반대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자립을 하고 싶다는데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나름의 사정이 있고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라도 꼭 하고 싶은 것, 장애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자립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치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주인공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곳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악기 연주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노래를 하는 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해 보이죠. 마이크가 지금 입에 안 보이잖아요. 혜진 씨는 특히 이 시간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자립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아동 양육시설에 이어서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가며 살아온 혜진 씨. 27살이 될 때까지 시설 밖을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었죠. 혜진 씨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을 도맡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사원 모니터링하는 사단법인 라이프라인 자립진흥인데요. 강사님이 교육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금융상품 판매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자립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올해 7년 정도 됐어요. 그럼 7년 하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근무한 지는 3년 됐고요. 제가 자립해서 1년 정도만 그냥 생활하다가 그 2015년도에 서울시 인턴제로 실시해서 처음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근무하기 시작했고요. 혜진 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즐거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활동지원 실습 때문에 문의하신 거 맞으시죠? 어디요? 속도는 느려도 직접 일을 할 수 있어 기쁘다는 혜진 씨. 남들에게는 정말 사소한 거이지 모르겠지만 시설에서는 그 자기 결정권이 별로 없었어요. 단체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많은 걸 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획해서 하루를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혜진 씨는 퇴근길에 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고추랑 양배추, 그다음에 브로콜리. 싱싱한 데 가서 사야 돼. 나름 까다로운 기준이 있나 봅니다. 물론 활동 지원사님이 골라주긴 하지만요. 활동 지원사분하고 잘 가끔 보나 봐요. 네, 자주 와요. 자주 와요. 아,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아, 못 먹죠. 아니, 나 4,500원. 또 많이 다른 부분이네, 그죠? 네. 500원. 여기. 지금.
그래서일까요? 시장에 나오면 유난히 마음이 들뜬다는 혜진 씨. 여기 사과 있는, 여기 있네 사과. 아닌가? 요거 깨질 주세요. 시식이. 시식 코너. 네, 맞아요. 시식 코너예요. 네, 주세요. 시식 했으면 사야죠. 나중에 어때요? 유쾌한 농담을 뒤로 하고 혜진 씨가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두릅니다. 아유, 우리 집, 우리 집이요. 옳차. 많이 신나 보이는 혜진 씨. 자립생활을 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혜진 씨는 내 집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시설에서 지낼 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이 집에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참 많이. 많은 선생님들의 손에 거쳐서 살다 보니까 눈치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자립 준비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반대도 심했고. 누가 반대를 했어요? 원장님이. 아, 원장님이? 힘들게 손에 쥔 자유. 그래서 더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자립생활을 하는데 힘든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힘든 점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매달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계산도 해야 되고요. 조절해서 써야 돼요. 날짜별로 시간이 부족하고 남고 남은 적은 없지만 그 빨간 날이 생기면 되게 불안해요. 마늘 좋아하니까 고추도 좋아하고 들어가요. 활동지원사의 지원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 장애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자립생활을 하게 되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제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돌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 특히 돌봐줘야 되는데.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주거입니다. 주거. 그러나 주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비싸죠. 집이 비싸고 그다음에 월세도 비싸고 전세도 비싸고 또 자립생활의 철학이라는 게 자기가 어디서 살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장애인 시설 수는 물론이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수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시설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꿈꾸는 장애인의 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장애인들이 집과 함께 지원 서비스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활동지원사의 방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진석 씨. 그는 9년 전 우연찮게 체험홈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자립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시설에 들어간 건 20살 때였다고 합니다. 20살 때 들어가서 몇 살에 나오신 거예요? 49살. 아, 거의 30년 갖고 계셨네요. 네. 어땠어요? 시설은 어때요? 네? 폐쇄적인 곳이군요. 아, 폐쇄적이요? 네. 많이 답답하죠? 네. 아, 외출도 잘, 외출도 잘 못하고. 아, 외출도 잘 못하고. 네. 시설에 대해 묻는 질문에 외출 얘기부터 꺼낸 진석 씨. 그는 시설 밖으로 나와 마음대로 시간 제한 없이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
그 전에는 어떻게 사셨죠? 자립생활 주택에서 살아. 아, 자립생활 주택. 네. 아, 지금 완전한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예, 네, 좋아요. 아, 저 좋으세요? 네. 진석 씨가 한 켠에서 조용히 책들을 챙기는데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공부예요. 공부. 방송통신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어, 몇 학년이세요? 3학년이에요. 아, 이제 졸업반이시네. 네. 그럼 시설에 있을 때는 정규 수업을 못 받으셨나 봐요. 초등학교만 나왔다. 시설에 들어가고. 시설에 들어가나 보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자립해서 지금 시작한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을 하고. 아, 그래요? 배움에 늦은 나이란 없죠. 진석 씨는 시설에서 지내면서 배우지 못했던 갈증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점점 하고 싶은 공부도 늘어나고 있죠. 새로운 꿈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해화동에 있는 한국 방송통신대학 가보고 싶으세요? 아, 근데 예. 진석 씨는 일주일에 네 번 출근을 합니다. 주방에 내려가요. 아, 시설에서 나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타봤었다는 진석 씨. 이제 능숙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죽 공방으로 향합니다. 시간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하세요. 진석 씨의 야무진 손길과 진지한 표정이 눈에 띄는데요.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년이요? 4년 정도 됐어요. 4년이면 또 많이 잘하시겠네요. 아니, 아직도 잘 못해. 순서를 잊어먹어요. 진석 씨가 참여하고 있는 건 자립생활센터의 공공 일자리인데요. 다양한 업무 중에서 오늘은 가죽 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인 것이죠. 단순화시키는 거죠. 제 역할이. 퀄리티 쓰면서 만들기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는 방식을 손만의 대신 장식으로 이제 완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을 완성해서 그 다음 단계를 설계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 보면서 이제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립한 진석 씨는 그렇게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자신만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말이죠. 유럽은 수십 년 전부터 장애인 시설을 해체하고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시설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삶의 존엄성을 빼앗는다고 봐왔죠. 그 결과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프랑스에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대형 시설인데요. 프랑스 몽트리샤에 있는 아파주 협회. 이곳은 장애인들의 직장 생활에서부터 거주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업 교육에 그치지 않고 경제 활동까지 지원한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Et dans ces instituts, il y a des moniteurs qui forment aux premières règles concernant les différents métiers qui existeront dans les ESAT. Donc ils acquièrent des bases, ces jeunes, quand ils sont dans les IME. Et lorsqu'on les accueille en ESAT, ben, on les forme véritablement aux métiers, au matériel qui est du matériel professionnel, aux gestes qui suivent les mêmes recommandations, par exemple en cuisine, les bonnes pratiques d'hygiène en cuisine de l'ESAT, c'est exactement les mêmes que les bonnes pratiques.
pratiques d'hygiène en cuisine d'un restaurant ou d'une restauration collective. Donc les moniteurs sont formés pour former ces travailleurs et la spécificité c'est que c'est en fonction des capacités de chacun. 다양한 종류의 직종과 연결되어 있어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교육은 물론이고 경제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C'est ce que je voulais faire comme travail. Et comme j'ai eu un retard scolaire à l'école, dû à des problèmes familiaux, et ben, dès que c'est ouvert, et ben, on a commencé avec mon chef Émile à faire à enlever les plastiques des plans de travail et tout. Et on a commencé la fabrication le mercredi midi. À faire les plats des personnes âgées et les parquets des personnes âgées. 이곳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은 자립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Bah écoutez, je travaille jusqu'à je commence à 8h le matin. Ça fait enfin j'ai 40 ans. J'ai une petite fille qui a 7 ans. Ça fait j'ai travaillé ici, ça fait 7 ans que je travaille à l'ESAT de Montrichard. Moi ici, logiquement, je travaille un petit peu je travaille aussi à la plonge. C'est plus souvent je travaille à la plonge. Tiens Fred, regarde. Ton bac, mets-toi là. Hein, parce que regarde. Là, quand t'es là, ton bac il fait ça. Hein, tu te mets là. Bien à plat, et là tu peux frotter. D'accord, chef. D'accord ? Allez, vas-y. Alors, c'est pas plus facile comme ça ? C'est mieux. C'est mieux, hein ? Ben, ils sont pas produits ici uniquement pour que l'on mange sur place. Hein, les repas sont faits et chacun sait que ces repas-là sont distribués, par exemple, chez les personnes âgées, pour les entreprises, hein, pour d'autres collègues de travail sur d'autres établissements. Donc, le travail qui est vraiment produit sur place a un vrai sens. Hein, c'est pas quelque chose que l'on fait pour s'occuper, c'est vraiment... une part entière dans l'activité économique. Hein, ces gens-là sont vraiment là au service et produisent pour les autres. Mais d'après vous, donc les gens en difficulté, handicapés mentaux, en fait, qu'est-ce qu'ils ont besoin en premier lieu, d'après vous ? Je pense de considération et de respect, avant toute chose. Et puis après, ils ont besoin d'être mis en confiance, souvent. Hein, on a beaucoup de personnes qui ont eu des parcours différents, mais compliqués dans la vie, et qui retrouvent à l'ESAT de l'écoute, de la considération. Et à partir de ça, on fait un boulot formidable, quoi. 이와 같은 아파주 협회는 프랑스 전역에 96곳이 있는데요. 자택에서 동반 치료 교육을 도와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각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Alors déjà, le premier, un terme qui est important, c'est on dit et on y tient personne en situation de handicap. Pourquoi ? Parce que c'est d'abord une personne. Et malheureusement, elle a un handicap. Mais ce handicap ne change rien à la notion de personne. Donc on ne peut pas la réduire à un handicapé, c'est d'abord une personne. Alors de quoi a-t-elle besoin ? Elle a besoin qu'on l'aide à avoir la vie la plus ordinaire possible. Alors pour ce faire, ou bien ça peut être des aides purement matérielles, ou ça peut être des accompagnements. Donc quand je parle d'accompagnement, c'est le logement. Nous avons sur cette ville. 프레데릭 씨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운전을 하고 자립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반인과 다름없이 결혼을 하고 귀여운 딸도 얻었죠. 딸의 조잘되는 수다를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립 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Ça passe ça. Ah bah ça y est. Secret. Tu en es où? Tu es au deuxième? Oui. Tu joues au deuxième. Je suis autonome quoi, je fais mes courses, je fais ma vaisselle, je fais mon... Non, mais moi je suis de colomie, enfin je suis autonome de faire des choses. Bon, enfin au travail, des fois je peux oublier des choses, hein, parce que le chef dit « Ah, il y a ça à faire !» Tu vois, bon bah là, oui, bon...
Voilà, je me fais un peu respecter, quoi. Mais sinon, dans l'ensemble, ça passe bien. On n'est pas... C'est pas non plus... Je veux dire, on peut rigoler. Il y a des moments pour rigoler. On n'est pas toujours à faire la tête. Il y a des usines, c'est pas toujours facile. Parce que des fois, rigoler, c'est pas toujours évident, quoi. Non, ben, ça passe super bien. Comme elle dit, bon, il y a toujours des hauts et des bas. Hein, c'est partout pareil. Hein, c'est... Voilà, voilà. Et le regard de la société porté sur les personnes handicapées peut être variable. Nous, à Montrichard, on est connus par la population, donc on est plutôt bien accueillis. Selon les endroits, il peut y avoir des regards qui ne sont pas toujours encourageants ou pas toujours favorables. Et on a encore du chemin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Mais c'est aussi le cœur de notre mission dans le secteur médico-social. Quand on travaille ici, on a véritablement envie que nos résidents, nos travailleurs aient une vie la plus normale possible. 이처럼 탈시설 이후의 생활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탈시설은 목표가 아닌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행복한 자립생활을 위해서 말이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는요,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만 있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에 대한 개인별 지원에 대한 서비스를 있어야지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해서 살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지원 서비스는 전혀 없고 실제로 거주시설에 들어 입소해야만이 서비스를 지원받는 거. 이제는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에서 각각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애인 탈시설 이후의 삶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탈시설에 대한 방안이 나오곤 있지만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딘가 들어가 있었는데 장애인을 보기 어려웠던 시기가 그래도 1990년대까지라면 이 2000년을 전후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도 이동할 권리가 있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시기에 사실 탈시설 운동도 같이 자립생활 운동이랑 이제 맞물려서 시작이 되면서 사실 장애 당사자들에 의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 조금 더 들어가서는 사실 성인 장애인의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기됐던 시기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거주 시설 수는 1,500여 개, 입소인은 3만 명이 넘는 지금, 그곳은 아주 사적인 일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개되는 곳입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공간은 거기에 없죠.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면서 말이죠. 장애인들이 꿈꾸는 자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엔 자신만의 자립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립의 이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공간을 갖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했던 사람 김희선 씨. 부모님은 딸의 탈시설을 반대했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시설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부모님. 설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선 씨의 결심은 확고했죠. 네, 센터 가고 싶어도 지금 안 돼. 문이 닫혀 있고 가면 청소하니까.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3년이요. 3개월? 네, 3년. 아, 3년 됐어요? 네.
아, 그러면 그전에는 시설에 계셨어요? 예. 시설에 얼마나 계셨어요? 어때요? 그래도 좋죠? 예,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아요? 다 좋아요? 예. 뭐 자유로운 거? 예. 여기다 가져갈 거야? 응가인데 알죠? 이거? 다 그러나? 여기다 커피 타라고? 이걸요? 희선 씨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활동 지원사님인데요. 어떤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 지원사분이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다르겠다, 그죠? 다 달라요. 네. 네. 어느 정도 고동이나 그런 게 좀 용이한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만 해줘도 되죠? 네. 다가서 뭐 그런 뭐 이제 뭐 활동하는 사람은 같이 따라다니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사회활동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에겐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아무나 못 덤비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자식을 한 번 더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똑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비우고 같이. 네. 사랑, 진짜 사랑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희선 씨는 현재 활동 지원사님의 도움을 24시간 동안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활동 지원사님과 함께 집을 나서는 희선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향하는 길입니다. 야학에선 초등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있는 희선 씨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강의가 있어서 센터로 나온 겁니다. 이번 시간은 각자 써온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다. 집에서 나오는데 거리의 사람들 모습이 힘들게 보였다. 꼬꾸미는 내 동생 금붕어다. 그리고 날씨 쓰면 오늘 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희선 씨 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5시에 일어나 핸드폰을 봤다. 핸드폰을 볼 때 나는 이것저것 다 본다. 그리고 오늘 다큐멘터리를 찍자고 하는데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판단해서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했다. 나도 한없이 자유롭고 싶다. 우리 서씨 마음이 다 녹아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일기가 아니고 일기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약간의 자기 고집은 필요합니다. 자기 고집이 없으면 주변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변에 사회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물이나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기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강의를 듣는 것 외에 희선 씨는 이곳에서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제 파리에 강계도청 앞에 1인 체육가 있죠요. 자세한 일정하고 장소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던지.
희선 씨가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장애인 차별 철폐 반대를 응해줘 밖에 나가죠. 네네. 투쟁하고 채용하고 네네.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가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희선 씨. 그녀는 장애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나 대생인지 됐다 와우. 사실 희선 씨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3년간의 시설 생활은 끔찍한 학대의 기억으로 남아있죠. 참고 지내란 부모님 말에 눈물을 훔치며 그저 견뎌내야 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늘도 보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보니까. 너무너무 그걸 전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에도 상처도 좀 있고 그런 게 있어. 있어요. 크고 때렸죠. 큰 걸로 때렸다고? 예. 나쁜 사람. 아파. 아프지. 팍 때. 내 뒤. 피 났어? 응. 아우 세상에. 아 진짜. 아. 그럼 안 되지. 잘 나왔어. 머릿속에서 그냥 안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생각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알았지?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그런 사람을 계속 울 필요도 없어. 생각도 말아. 얘 행복하게 살기만 남았잖아. 앞으로가 더 중요해. 나쁜 사람. 욕이 막 나온다. 악몽 같았던 시설 생활은 희선 씨의 글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학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을 끝내는 방법은 자립이라고 생각했던 희선 씨. 지금은 부모님이 그녀에게 미안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로부터 어쨌든 격리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집단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가 있어요. 크게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유를 억압받는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제 인권 문제는 이제 그런 격리적 공간 안에 사실 사람들이 있게 되다 보면 구조적으로 이게 꼭 나쁜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다기보다 그 구조 안에서 사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소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설 장애인인데요. 그렇게 그들은 자기 삶의 결정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을 겪으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죠. 여기 새로운 출발을 앞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엄마와의 반가운 재회도 잠시. 오늘은 자립을 앞두고 잠시 지냈던 장애인 센터를 떠나는 날인데요. 눈이 밝아졌어. 어? 엄마 왔더니 좋았겠지.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사랑해요. 사랑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드려요. 아, 지원이를 진짜 감사드려요. 4개월 동안 정말 너무 좋아요. 지원이 왜 울어? 엄마가 울어. 울지마. 알았어. 잠깐만. 새 집으로 떠날 때가 되자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아들의 탈 시설. 당분간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드나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장애인 지원 주택에 들어가게 되면서 지원 씨는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 씨가 집 보면 많이 좋아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아직은 좀 인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마랑 이제 어딘가 왔으니까 어디 놀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지원 씨. 눈이 또 말똥해졌어요. 여기가 지금 얘 헷갈려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가. 집인가. 마음이 급해진 지원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여기 지원 씨 방이래요. 들어가 보자. 집안 곳곳이 새로운 경험일 텐데요. 지원아, 이거 뭐지? 아무것도 없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지원이 새 집이야. 지금은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드나들긴 하겠지만 아이가 적응을 잘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그러면 친정 엄마 옆에 맨날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남편이 좋아지고 각시가 좋아지고 그러면 점점 시간이 띄엄띄엄 해지듯이 지원이도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응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이곳 장애인 지원 주택은 서울시 지원으로 마련됐는데요. 지원 씨와 같이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탈시설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요. 지금은 2차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거주 지원 주택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핵심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68호를 제공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74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새로 신축된 아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탈시설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70호 이상의 지원주택을 제공해서 탈시설 촉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지원주택은 주택뿐 아니라 주거상담과 일상생활관리, 의료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한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홈인데요. 총 5가구가 지낼 수 있는 체험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택준 씨도 자립을 목전에 두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체험홈의 주거 매니저가 백준 씨를 돕고 있습니다. 24,000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택준 씨가 이거 챙기실래요? 지역사회의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 일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별 욕구나 뭐 특성 수준에 따라서 이제 생활 패턴을 형성하는 걸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생활 패턴을 형성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독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도 주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거 요금 어떻게 납부하셨었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가서 제대로 좀 다시 그러면 되어봐요. 네. 네. 자립을 하게 되면 혼자서 해내야 할 일들. 오늘은 공과금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생활비 관리나 장 보는 방법까지 소소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일정적인 부분을 이제 독립해서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서툴지만 지속적인 도움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리 보면 오신 분들 보면 네. 어떤 부분 제일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가 있을 때는 다 보호자분들이 해줬던 업무들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어려워하시고 그리고 독립을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지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준 씨, 근데 이불이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불로 올려야 될 것 같아. 밑으로 내려가 보자. 잘했어. 이렇게. 잘하셨네. 이들은 1년 동안 이곳 체험홈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해보게 되는데요.
이후 탈 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후 6시가 되면 주거 코치가 체험홈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방문해서 세세한 지원을 전담하고 있죠. 36점. 지현 씨, 오늘은 36.4여서 아주 정상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우리 쿠키 타는 거 알죠? 쿠키. 좋아요. 여기 소스. 볶은 참깨야 긴 고명 여기 있네. 지금 이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그게 뭐 좀 특별하네요, 이게 재료가? 아주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요. 네. 반절 식품이거든요. 반절 식품이어서 좀 이용인이 좀 쉽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요리도 자립생활의 필수 코스 중 하나죠. 체험홈에서 특별히 마련했다는 반조리 식품으로 장애인들이 어렵지 않게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야, 힘드시는데? 가진 게 한밖에 없어요. 가진 게 한밖에 없어요? 농담까지 곧잘 하는 지윤 씨. 한없이 밝아 보이지만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부쩍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올 때랑 비교되게 많이 안정적이고요. 처음에는 불안해서 눈도 잘 못 마주쳤는데 뭐 심리적으로도 좀 지원 가능하고요. 또 뭐 청소 지원도 하고요. 주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있어요. 20대의 자립을 고민하게 된 지훈 씨. 부모님은 아직 걱정이 많으시지만 지훈 씨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녀가 자립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아빠도 그렇게 돌아가실 있겠구나라는 게 되게 더 커서 자립하게 됐어요. 자립, 완전한 자립을 하면 뭘 해보고 싶어요? 집에서 제가 제가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킬 거예요. 부모님의 걱정보다 훌쩍 커버린 맏딸은 이제 차근차근 자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계적으로 교육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또 2단계에서는 이제 그 체험을 하고 3단계에서 지역 자립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단계적 자립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시설에서 30년 살아서 사람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혼자 살아라. 이거는 어렵죠.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는. 지원 씨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마침 지원 씨 엄마가 아들을 찾아왔는데요. 첫 입주 이후 자립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지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지원 씨가 적응을 했나요? 적응 잘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어요? 되게 행복해요. 일단 첫 번째로? 네네, 아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본인도 이게 자유라는 걸 느끼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뭘 사고 싶을 때나 뭐 먹고 싶을 때나 그러면은 손 끌고 나가서 엄마 차 태워줘 막 이렇게 차에 막 타려고 그러고 이제 가게 같은 데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엄마의 방문이 좋은지 지원 씨도 엄마 곁을 계속 서성이는데요. 지원아,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지원이 좋아하는 만둣국 끓이고 있네. 아들을 자립이란 새로운 인생으로 이끈 엄마. 지원 씨에게도 엄마에게도 자립 생활은 새로운 경험이자 도전이 될 텐데요. 탈 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님은 많습니다. 지원 씨 엄마는 오히려 직접 탈 시설을 결정을 했죠.
하지만 시설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립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키우는 게 그 가정에서만 키우면 누군가의 희생이 꼭 따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했고 저는 또 동시에 돈도 벌었거든요. 그쵸. 처음에 시설에 보내고 나서는 약간 죄책감과 후련함이 동시에 있었어요. 아 이제 좀 나도 나답게 좀 살아보자. 막상 이게 시간이 이제 5, 6년이 지나고 6, 7년이 지나도 아이가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구에 대해서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는 퇴행되고 자폐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시설에 있으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들었던 지원 씨. 엄마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이제 굳게 먹고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지원 씨는 9년 만에 시설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죠.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들과 함께 많은 걸 해보고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원 씨의 기분 좋은 변화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엄마는 믿습니다. 지원아, 엄마 여기 있어. 빨리 와. 그냥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는 일상인 거죠. 아주 평범한 일상. 근데 얘한테는 그런 게 이제까지 주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도 지금 보면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구경도 하고. 그런 우리가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지원이한테는 굉장히 매일매일 스펙터클한 그런 삶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갇혀있는 삶이 아닌 세상 밖으로 나온 지원 씨. 시설의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 준비 때문이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일상 말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결정으로 자립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사회에 발을 내딛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 이웃으로 너무도 당연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 밖으로 나와서 말이죠. 혜진 씨와 진석 씨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의 생활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시설에서는 꼭 시한부 인생을 사는 느낌?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난 느낌? 그동안 꿈을 잃고 살다 보니까는 내가 무엇을 되고 싶은지 잘 몰라갖고 지금 다양한 경험을 지금 하는 단계라서 내한테 이제 맞는 게 뭔가 지금 찾아가 보고 있는 중. 아직 시설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와 같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힘든 점이나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쌓아서 많은 분들의
탈시설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자유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립이 나은지 시설이 나은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장애인들이 스스로 어떤 인생이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해 줄 따뜻한 시선일 겁니다. Dude, I love you, bro. I love you.